여야도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교롭게 여야 유력 정치인이 한나라시에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는데요. 감상평이 궁금합니다. 이경희 기자, 두 사람 다 눈물을 쏟았다고요?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늘 오전 같은 시각에 영화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함께 본건 아니지만 같은 영등포, 그것도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극장을 찾았는데요. 두 사람의 지역구가 바로 실제 국제시장이 있는 부산이기도 한데 시대의 고단함이 떠올라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고생을 많이 하고 비극이 많았었는데 이걸 잘 극복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그 과정 뭐 아픔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김 대표는 특히 배우인 아들 고윤 씨가 이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의원 역시 돌아가신 아버지가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흥남 출신 실향민이어서 이 영화를 골랐습니다. 문 의원은 당 실버위원회 장년층 당원들과 함께 극장을 찾았는데요. 국제시장이 보수층을 겨냥한 영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념 편향성 지적을 털어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영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천만대박을 기원했습니다. 중간에 약간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그 시대 우리 사회상이었거든요. 그런 또 시대를 보면서 함께 이렇게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세대도 아, 저 시대는 그랬구나라고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친박계 의원들에게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당했는데 서운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네, 사실 불쾌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그런 기색도 느껴지는데요.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원래 그렇다면서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겁니다. 많은 의견이 분출이 되고 그 의견을 또 수렴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정치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서운?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니까. 대통령이 친박 핵심만 따로 부른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단 쿨하게 답하긴 했는데요. 뼈 있는 당부를 곁들였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좋은데 소통이 부족하다고 다들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과 그런 형식의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회 올해 일정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새 정국도 연초부터 만만치 않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군요. 네, 일단 국회는 다음 주 청와대 문건 파문을 두고 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야당은 청와대 담당 상임위인 운영위를 열어서 유출 경위 등을 직접 파헤치겠다고 벼러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어제 검찰이 구속된 박관천 경장과 함께 문건 유출을 주도한 당사자로 지목했던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롭게 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할 것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도 12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과 동시에 본격 시작이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MB 정부를 집중 공략하는 야당과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 사업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여당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됐습니다. 연초 개각설이 무성한데 개각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폭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시기만 남았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연초보다는 2월 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정부 업무 보고도 있고 대통령 신년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사를 내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집권 3년 차, 반환점을 도는 해인 만큼 1분 1초라도 아껴서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해서 연초에는 업무 드라이브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개각 대상도 이주영 장관 후임과 땅콩 회항 부실 조사로 문매를 맞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 소수만 거론되고 있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고민 속에 이번에도 유임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